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이래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장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도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러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